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키이우에 방문하였습니다. 체르니우입니다. 체르니우에서 불발탄을 찾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는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면서 262개의 폭발물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르니우 지역입니다. 파괴된 체르니우 시내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재건 작업이 시작되고 있어서 언젠가는 다시 옛날의 체르니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쿠투지브카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탈환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우크라이나군을 안으며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지움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ATGM을 활용하여 BMP-2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지움입니다. 이지움에서 러시아군은 MLRS 공격을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다연장포를 파괴시켰다고 합니다. 루비진의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파괴된 전차의 모습이 보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오가고 있습니다. 보톨로브카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수호-25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루반스크 지역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을 향한 러시아군 다연장 포의 맹렬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들은 도네츠크 지역에서 약탈한 농기구를 러시아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약탈하고 있는 모습이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돈바스 지역입니다. 자유 러시아 군단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전선에 합류하여 전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공장입니다. 4월 30일에 46명의 민간인이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공장에서 대피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지역 주민들이 25명 나왔다고 합니다. 미콜라이우 지역입니다.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이었습니다. 멜리토폴입니다. 이곳에 소련 승전기가 걸렸습니다. 오데사입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비행장이 타격을 받았는데요. 러시아군은 이번에 오데사를 타격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업로드했습니다. 러시아 벨고로드에서 또 폭발이 발생되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의하면 연기 기둥이 나타나기 30분 전에 헬기가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벨고로드에선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하일 테플린스키 중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큰 공훈을 세운 군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러시아군들은 돈바스 지역에서 잔해들을 처리하고 이를 복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바스 지역에 대한 점령을 공고히 하려고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러 반군의 포병대들은 우크라이나군을 향한 폭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후퇴 과정에서 러시아군을 지연시키기 위해 수많은 지뢰를 설치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그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카무프 52 공격 헬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5km 밖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여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합니다. 카무프 52 공격 헬기의 전투 참가 횟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ATGM을 활용하여 러시아 카무프 52 공격 헬기를 격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5 공수에다는 ATGM을 활용하여 러시아 탱크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 장비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여 파괴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친러 요인으로 분류되는 올렉산드르 마예프스키를 구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소련 깃발과 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본 의용군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을 도와주기 위해 합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재벌들의 극단적 선택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사이에 6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중 4명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 임원 출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베르단스크, 마리우폴, 스카도프스크, 헤르손 항구를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할 때까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석유 금지를 위한 EU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탱크들입니다. 이 탱크들이 현재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량들은 미국이 이전해준 차량들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차량들에 대해 도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공 등유 등 각종 석유를 실은 이탈리아와 영국의 석유 탱크 로리가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지움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폭격을 하여 지소를 파괴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러시아군 참모총장도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 참모총장인 발레리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확인이 제대로 안 된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사실일 경우 러시아의 최고의 현역 장성이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